간다고 간다. 얼마나 울었던지 신장로 한복판이 한강수가 되었네. 금수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정든 님 없으면 정막강산일세. 청춘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 사진이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아, 좋은데요? 네, 청춘가는 이제 원래는 28 청춘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제가 가사를 설명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박춘재 명창이라고 해요. 박춘재 명창이 1927년에 28 청춘가라는 제목으로 음반을 냈습니다. 네, 음반이 지금 고음반이 존재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 1928년 이일선이라는 또 명창님이 가야금 명창으로 28 청춘가라는 음반이 있어요. 오, 28년도에? 네네네. 근데 1년 차인데 노래가 다릅니다. 어머머머. 네네. 그래서 뭐 지금 부르는 건 28 청춘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박춘재 명창이 불렸던 거면 이팔은 청춘에 이런 식이에요. 멜로디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일선 이분이 불러셨던 거는 똑같아요. 지금 이팔 청춘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의 청춘가가 이제 정착하기 이전에 그 이제 서민들에게 많이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다 달랐다고 해요. 청춘가가 그냥 부르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 서울 지역에서도 뭐 강북구 뭐 이쪽 북쪽 서쪽이 다 달랐다고 해요. 노래가 사투리처럼 네 그냥 그만큼 이제 서민 깊숙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사랑 노래가 되게 많은데 또 이때 1927년 28년 이제 일제 강점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전문화되면서 이팔은 청춘의 소년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를 봅시다. 계몽적인 가사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청춘의 덧없음과 이제 여러 가지 장르의 가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불러지면서 지금의 청춘가가 이제 정착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사를 보시면 자, 첫 번째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울었던지 신장로 한복판이 한강수가 되었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신장로가 나와요. 네네. 신장로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길인데 이제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보면 자동차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신장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크게 새로 만들어진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장로. 그래서 그 신장로 한복판이 이제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울었던지 내가 얼마나 울었으면 그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그 신장로에 한복판이 한강수가 되었다. 이제 강을 잃었다. 그래서 많이 울었다. 세상에. 이별의 아픔을. 골목길도 아니고 신장로가 세상에. 네, 신장로에 이제 한강수가 생길 만큼 많이 울었다. 그래서 이별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자, 또 2절로 넘어가면 금수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정든님 없으면 정막강산일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금수강산은 다시죠. 네네. 네. 비단금자 수놓을 숫자에서 이제 강산이 비단을 수놓은 것 같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얘기하고요.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정든님이 없으면 정막강산일세 이렇게 됩니다. 정막은 이제 둘 다 고요할 적자, 네. 고요할 막자에서 적적한, 쓸쓸한, 네. 쓸쓸한 경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그렇지. 라는 사랑이 또 사랑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3절로 가보면 가는 곳마다 정 들여놓고서 이별이 잦아서 나 못 살겠구나.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정 주고 사랑을 다 잘 사귀어놓으면 이제 이별을 해서 나 이제 못 살겠다. 이것도 이제 정에 관한 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청춘가는 여러 가지 장르의 이제 가사가 많은데 오늘은 이제 사랑과 관련된 정과 관련된 사랑. 가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후렴 없이 본절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별관님께서 1절을 쭉 한번 불러봐 주시죠. 네. 네.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울었던지 신장로 한복판이 한강수가 되었네. 오, 저희가 진짜 듣기에는 아까, 편하고 예, 선생님 말씀대로 듣기에는 이게 어렵다고 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 안 네,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보면 되는데 네, 뭐 어떤 걸 신경을 좀 써야 될까요? 아, 일단은 이제 이게 경기 민요의 특징인 그 경토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이제 굴릴 때 굴리고 또 이렇게 펴줄 때 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단어를 이렇게 저희가 말을 할 때 말을 잘 씹는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가사에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고 단어들이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힘든 노래인 거죠. 네. 아, 그러니까 가사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말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의미. 그렇죠. 예, 의미를 생각하면은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거죠. 예, 조금씩 그런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더 이렇게 극대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사실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즉흥성도 있고 이 노래가. 제가 들어서는 모르겠습니다. 네, 불러봐야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르겠... 어떤 가져가는 멜로디는 같은데 이제 그것들을 조금씩 그 가사에 가사마다 이제 조금씩 변형해서 부르는 그런 즉흥성이 좀 필요한 노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다 못 간다부터 배워볼게요. 간다 못 간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간다 못 간다. 예, 네, 잘하셨어요. 네. 간다 못 간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다! 다 해서 R을 내밀어서 다! 요거예요. 한 번을 R을 더 그쵸? 하네. 그렇죠. 아! 그거하고 그건데 좀 느낌이 다르네요. 네, 다르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간다 못 간다 시작. 간다 못 간다. 네, 네. 다르죠 아까랑. 네네네. 네. 네. 그런 느낌이 조금씩 변한다라는 건데. 그렇구나. 아,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맛을 잘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요 차이가 있어. 한 번만 더 하고. 네. 예. 간다 못 간다 시작. 간다 못 간다. 네, 잘 더 나가볼게요. 네. 얼마나 울었던지 이 짧은데 뭐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시작 얼마나 그다음에 울었던까지 해볼게요. 울었던 그렇죠. 울었던 시작 울었던 그다음에 지가 볼게요. 지까지 해볼게요. 지 그죠? 그거예요. 아, 이거야. 알기는 알았어. 근데 이걸 붙여가지고 연결하는 네네. 게 중요해요. 울었던지 시작. 아. 맞죠? 자, 얼마나까지 붙여볼게요. 얼마나 울었던지 시작. 얼마나 울었던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앞에부터 간다 못 간다부터 붙여볼게요. 예. 못 갈 것 같은데. 간다 못 간다. 신작 이렇게 올려놔야 신작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신작로 시작. 신작로 한복판이 표정 변하네. 신작로 한복 한복 파 아니니이이이제 거기까지. 와. 한복판이가 이어지면 어떻게 되죠? 야. 신장로 한복판이 시작. 한복판이. 이가 일곱 개잖아. 맞아, 맞아, 맞아. 이가 일곱 개입니다. 한복판이 이 그죠. 아니 일곱 개 어떻게 하는데? 일곱 번 네 문제. 신장로부터 해볼까요? 신장로 한복판이 이 다음에 한강수가 되었네. 한강수가 되었네. 그렇죠. 내가 돼 누가 되었네. 되었네. 까지. 한강수가 되었네. 신장로부터 해볼게요. 네. 신장로 한복판이 한강수가 되었네. 시작. 신장로 한복판이 한강수가 되었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울었던지. 신장로 한복판이 한강수가 되었네. 시작. 간다.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울었던지 신장로 한복판이 한강수가 되었네.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울었던지
창춘가는 말붙임의 마지막 부분마다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감아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감칠맛을 살려주는데 신경을 쓰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간다 못 간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어. 다 다해서 알을 내밀어서 다 아 지 올려놔야 신작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신작로 시작. 신작로 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봐 주시죠. 금수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청든님 없으면 정막강산일세. 식임새의 반복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식임새는 다 거의 다 반복. 그러니까 말붙임만 이렇게 가사만 바뀌어서 말붙임만 바꿔주면 웬만한 거는 지금 아까 1절에서 배웠던 게 반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금수강산을 제가 내렸죠. 아까는 내리셨나요? 내렸어요. 뭔가 낮아서 일했어. 아까는 내리셨군요. 간다 못 간다 이거였으면 그대로 할 것 같았으면 금수강산이 였어야 되는데 금수강산이 이렇게 한 거예요. 조금씩 그런 변화들을 주어도 얼마든지 좋은 노래. 인 거죠. 네. 들어서 불러서 표현을 해서 좋으면 아무 문제 없는. 네네. 네. 그러니까 소울이 있는 노래요 사실. 왜 저렇게 인자한 얼굴로 변하게. 근데 부르면은 그러니까. 뭐야? 자 그러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금수강산이 아까랑 똑같습니다. 네. 시작. 금수강산이 금수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똑같아. 아, 난 이 이유를 아니까. 똑같죠. 네. 근데 살짝 당김이 있죠.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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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리 좋아도 된다 되는 것 같아. 그래 되죠? 돼요. 지금 얼추 된 것 같아. 같이 하면 돼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무리 좋아도 시작. 아무리 좋아도. 나 좋게 됐어요 이제.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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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 씨 됐어요? 가능합니다. 혼자 해봐요. 시작.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자, 그러면 금수강산이부터 좋아도까지. 네. 금수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시작. 금수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정든님 없으면 자 정든님 정든님 그렇죠 없으면 없으면 니은 받침을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정든님 없으면 언 그렇죠. 정든님 없으면 시작. 정든님 없으면 된 것 같아요. 네. 정막강산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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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정막강산일세 산일 산일 정막강산일세 정막강산일세 자 정든님 해볼게요. 정든님 없으면 정막강산일세 정든님 없으면 진짜 아까 저 별감님께서 가운데서 부르실 때 요거 요거 괜찮네 요거 오늘 금방 끝나겠네 했거든요. 와 이렇게 그러니까요. 쪼개쪼개니까 이렇게 뭐 할 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스승님도 네. 주인 선생님도 이 청춘가를 제일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진짜요? 네. 와. 지금에서도 가장 어려운 노래가 이 노래다. 어머. 왜냐 했더니 네. 참 이게 듣기는 쉬운 노래인데 굉장히 잘못 부르면 천박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구비구비 이런 거를 다 살리면서 불러야 되는데 굉장히 짧은데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한 분 한 번씩 한 절씩 하잖아요. 네네. 피 튀기는 거예요. 진짜. 누가 어떤 기교를 화려하게 쓰는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이거 되게 진짜 긴장되는 노래죠. 와. 우리는 다 웃으시면서 부르시길래 여유있게 아우 저분들이 저렇게 아니. 즐겁게 즐기시면서 하는구나 속으로 내가 더 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런 노래 이제 저희가 예, 보면서 저희가 그 웃음 뒤에 웃음 뒤에 그 뒤에 11인내 나는구나 네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 선을 넘어야 돼요. 금수강산 자 금수강산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금수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없으면 정막강산일세 시작 금수강산이 청춘가는 조선 말기에 불려지던 28 청춘가를 원본으로 노랫말이 변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듣기에는 쉽지만 부르기는 까다로우니 정말 많이 연습해보면서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짝 당김이 있죠. 나 아무리 좋아도
월세 한일 한일생. 자, 원래 저희가 오늘 3절까지 배워보려고 했는데 긴급 회의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아니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힘겨워해서 1, 2절을 다시 연습해서 심화학습으로 예, 저희가 다시 한번 배워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네. 할까요? 네.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울었던지 신장 노한 보판이 한강수가 되었네. 우리 세 분 중에 어려운 부분, 난 이 부분이 정말 어렵다. 도입 부분은 괜찮으세요? 간다 못 간다 이 부분은 괜찮으세요? 얼마나 울었던지 하겠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바로 울었던지. 나오네요. 여기가 헷갈려요. 네.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울었던 아니요 아니요 울었던 아. 울었던지 얼마나 울었던지 시작 얼마나 울었던지 어우 잘했어요. 다음에 신장로도 신장로 한복판이 신장로 한복판이 그렇죠. 신장로 신장로 왜요? 신장로 한복판이 어우 잘했네. 우일 씨는 시작. 신장로 한복판이 그러면 요 부분만 신장로 한복판이 네. 한 번만 불러볼게요. 시작. 신장로 한복판이 자, 가영 씨는 어디 어려운 부분 없으세요? 되었네. 그죠. 한강수가 되었네. 한강수가 되었네. 시작. 한강수가 되었네. 오, 오케이.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한강수가 되었네요. 한강수가 되었네. 한강수가 되었네. 경진 씨도 시작. 한강수가 되었네. 한강수가 돼. 한강수가 되었네. 춤 들었어 갑자기. 한강수가 되었네. 자, 그러면은 1절만 저희가 네.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울었던지 신장로 한복판이 한강수가 되었네. 시작. 간다 청춘가는 국거리 내장간으로 한 절을 이루는 짧은 유절 형식의 노래인데요.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사설에 따라 약간씩 변화를 시켜서
단조롭지 않게 부르는 특징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한강수가 되었네. 한강수가 되었네.